현미예수님,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여섯 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아마포 에폿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 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뒤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은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보겠다면서 많은 결심을 하고 실천할 것을 계획합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결심하고 실천 계획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절제와 극기, 봉사와 기도생활을 무리하게 계획합니다. 실패로 돌아선 신앙생활의 결심들 앞에 늘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다른 신앙생활을 꿈꾸기도 하지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저 예수님 발치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도 애써 이해하려 겸손되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 계획에 눈 멀고 귀 먹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느님을 잊고 살았던 사실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였던
신명기계 역사서의 정신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이 변화와 회개의 시작입니다. 듣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결심하고 계획하는 일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무작정 나서는 무지한 사람들의 반복된 죄악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이라서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225년 무렵 이탈리아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몬테 카시노 수도원과 나폴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대 알베르토 성인의 제자가 되었다. 1245년부터 파리에서 공부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3년 뒤 독일 쾌른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곳 신학교의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는 철학과 신학에 관한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특히 신학대전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술로 꼽힌다. 1274년에 선종하였으며 1323년에 시성되었다. 오늘 토마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축의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온전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 중에 궁금한 질문이 있으셔서 올린 그 질문에 대한 답글로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왜 그랬는지 이 구절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은 저도 궁금할 때가 많아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계기가 돼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만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께서 강론으로 올려주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릴까 해요. 그레고리오 마카르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승만 보더라도 안드레아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남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운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찾아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동생인 안드레아 사도가 형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비추어지는 안드레아 사도는 요한 사도와 함께 요한 세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본래 있었던 공동체를 나와 예수님께로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겠지만 요한 세례자처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렸고 이 기쁜 소식을 성모님처럼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베드로 사도였고 이 점을 볼 때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형제가 우애 깊으면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서로 공유하며 마치 친한 친구처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것이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인 안드레아 사도 못지않게 베드로 사도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도들은 오래전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던 안드레의 사도는 어쩌면 준비된 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누구보다 메시아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예수님의 첫 제자 중 한 분인 안드레아 사도의 열망과 열성을 생각하시며 우리도 성인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성서 주간에 걸맞게 복음 말씀을 더욱 읽고 내 마음에 새기시어 언제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레고리오 마카르 신부님께서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어요. 이때는 안드레아 사도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형제인 형인 베드로 사도가 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시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좋은 직장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꿈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딱 시점이 되었을 때,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직장이며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동안 번걸 가지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모습만 본 사람들은, 아, 왜 조금 어리석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직장과 그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불확실한데 다 내려놓고 아무리 꿈이라지만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저렇게 조금 더 벌지 다 떠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그동안 준비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보았으면 단순히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어부 일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말씀 단한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베드로 사도도 내면에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단 한마디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거기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셨을 거고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 계획 안에 베드로 사도가 있지 않았나 계획하에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 전에 다 주변에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던 준비된 되어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가 딱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나를 따르라는 말에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분을 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늘 준비해서 딱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예수님의 뜻에 맞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